역할을 맡은 강은영이라고 합니다. 그 제목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, 예능 프로 치고는 상당히 좀 서술형이고 좀 길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좀 이런 설명체를 고수하면서 이 프로를 지금 기획하는 이유는 좀 정말로 친구의 집을 통해서 이 각국의 청년들의 집과 문화와 생활, 삶, 정말 그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. 그걸 이야기로 되게 풀어내주고 싶다라는 되게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프로고요. 저는 그 이 여정이 있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됐던 게, 제발 미션이 없었으면, 제발 저 PD가 앉아서 메가폰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,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도 너무 미안해서 계속 우리 밥 먹는 거 찍고 걸어다니는 거 찍고, 그래서 속으로 이게 미안해지더라고. 너무 아무 미션이 없으니까.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줄량 씨가 그래 방송 경력이 꽤 되니까 막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미션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여행 나왔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각자 일단 날그림들을 많이 건져내려고 저희가 제작진이 되게 관찰하듯이 촬영을 기법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해서 좋았다고 하는데, 네, 장희안 씨 너무 잘 삐지고, 네, 줄리안 씨 여전히 너무 시끄럽고, 네, 밤에 잘 때 이렇게 음악을 맨날 틀고 자는지, 그래서 친구들 되게 못 잔 거 알아요? 알베, 네, 중국말 잘하는 거 알겠고, 잘하는 거 많은 거 아는데 되게 잘난 체하고. 기용 씨는 뭐 많죠. 본인이 왜 직접 솔직히 얘기 안 해요? 방구를 너무 많이 끼시는데, 제가 이제 카메라에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을 해야 시청자가 괜찮을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껴서 되게 힘들어 하셨고, 같이 룸메이트가. 그래서 그걸 막 사건 기록도 녹음을 하시고 막 그런 거 있었죠. 세윤 씨는 일단 자꾸 또래인 척 하는데, 일단 연륜이 좀 있으시고 자꾸 미혼인 척 하시는데, 그런 거짓 방송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거? 네,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. 원래 한국 오게 된 계기가 교환학생으로 왔었는데, 그때도 이제 고르기, 내가 아시아 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나라 고르기 될 때는 약간 중국은 이게 좀 제외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약간 조금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, 약간 아니 사실은 뭐 중국에 가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질문 물어봤어요. 형, 나 중국에 가기 전에 주사 좀 맞을까? 솔직히 모르잖아요, 그거를.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편견 많고 하다 보니까, 또 이렇게 환경 오염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꾸 얘기만 들여다 보니까 무서웠던 거 있었는데, 이제 가 보니까 오히려 솔직히 그 이제 알베르토랑 같이 우리가 한의원으로 찾아갔을 때, 그냥 택시 타가지고 이렇게 태워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디로 태웠는지도 모르겠고, 그 도시도 어딘지도 모르겠고, 아무 정보 없었거든요. 솔직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, 너무나 친절하게 대했었고, 한의원 도착하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외국 사람 왔다 그러면서 막 사진 같이 찍어주고, 그것도 이제 걸어놓기도 하고,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중산들도 되게 정도 많고, 또 이제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깔끔하기도 하고, 나라가 생각보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랄까요, 이제 중국도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선진국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. 화이팅! 할 수 있어요! 이제 이런 단어는 별로 안 좋아요, 제가. 장난이고요. 아니요, 네. 원래는 많이 썼어요.